스피드 종목템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큐렉스와 드림 시큐리티, 네이버, 우신 시스템, P&H테크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먼저 가져오셨고요. 이태건 전문가님도 종목은 보내주셨습니다. 필 에너지, 폴라리스 오피스, 에코프로머티, BI 매트릭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10가지 먼저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딱 보시고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종민 소장님과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반 소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위주로 좀 골라오셨나요? 예, 좀 다양하게 좀 편성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그 의료 로봇 쪽도 계속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CES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슈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자, 장투미즈님 유튜브에서 댓글로 반 소장님 종목 픽이 진짜 끝내준다는 이렇게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오늘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다니까 먼저 반종민 소장님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큐렉소라는 종목인데요. 이 큐렉소의 경우에는 계속 제가 좀 언급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의료 로봇과 의료 기기 쪽에 그 제조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라면 원재료 관련된 수입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주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그 2020년 인허가 이후로부터 그 인도 그 메릴 헬스케어 등의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120여 개 정도 이제 팔린 제품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큐비스 조인트와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이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100번째 병원에 이제 도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그 수술 로봇인 큐비스 조인트에 대해서도 러시아 식약처 인허가 획득을 좀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3년 88대 의료 로봇을 좀 공급을 하면서 2022년 당시 때 62대 대비에 26대를 추가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그 일본 등에서도 큐비스 조인트 인허가 추진을 좀 계획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의 순매수의 유입이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큐렉소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의료 AI, 의료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반 소장님에 대한 칭찬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진짜 박루씨님이 유튜브에서 반 소장님은 진짜 공부하고 깊게 종목을 설명해 주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시는데,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큐렉소를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목 바로 갈 텐데 두 번째 종목이 드림 시큐리티 가져오셨잖아요. 드림 시큐리티의 질문이 또 바로 들어왔어요. 장민님이 반 소장님 드림 시큐리티를 4,190원에 비중이 10%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보유 중인 종목을 많이 가져오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도 주셨는데, 자, 이런 내용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드림 시큐리티도 바로 이어가 볼까요? 예, 먼저 이제 성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일단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면은 추가 매수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드림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긴 한데 양자키 관리 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1호 그 국정원 그 보안 검증 등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이력들이 좀 있을 것 같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먼저 좀 모멘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3분기 때 영업이익이 6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에 그 188% 증가를 했는데 이거 말고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지난 5일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발표가 됐던 게 양자 등 3대 미래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와 암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계속 좀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모멘텀은 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아까 이제 4,100원이라고 하는데 이 4,100원이 오히려 지금 저항 구간 그 찰시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만기 후 전환세 취득했다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 저는 그 만기 전에 이제 취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엑시트가 미리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다른 쪽에서 자금을 좀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모멘텀을 통해서 크게 올라간다면 착실을 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까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반 소장님이 열심히 두 종목 소개를 연달아서 해주시는 사이에 이태근 전문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자, 그러면은 또 오셨으니까 바로 종목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태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필 에너지입니다. 필 에너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필 에너지를 갖고 왔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필 옵틱스의 뭐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 합작법인을 조기 가동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가 좀 점쳐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3기가 와트 정도였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좀 늘리고 그리고 목표치도 좀 상향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3 기가바이트 규모로 이제 1 공장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내년 1분기가 가동 목표였는데 올해 안으로 좀 당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좀 빨라지면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RA죠. 이제 AM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대한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장 가동을 좀 빨리 앞당긴 거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공장 같은 경우에는 23기가에서 33기가로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또 2공장도 또 이제 준비를 할 예정인데 2027년 초가 완공을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 에너지 같은 경우 물론 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가 뭐 잘 가다가 조금 더 쉬어가고 이런 모습들은 좀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태근 전문가님 필 에너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이태근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이태근 전문의 파이팅! 이렇게 무사도착 환영이라고 인사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잠시 좀 심호흡 네. 좀 하시고 숨 좀 고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반 소장님의 종목을 소개해드릴까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예, 핫한 네이버고요. 네이버요?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운영 업체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내용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기업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계속 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크를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술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한데 지금 그 미국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뭐 90%에서 60%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도 일본 거래에서 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도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전부터 굉장히 좀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별다른 이슈는 없었지만 여기에 대해 지금 포커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하이퍼클러바 X가 그 X를 통해서 AI 쪽에 결국 이제 수치가 얼마나 찍히냐가 언제 찍히냐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 1분기 때 이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수치가 찍힐 수 있다라고 좀 내용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AI 관련된 종목으로도 계속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트위치 철수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가능성을 좀 두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아, 요즘 네이버의 주가가 심상치 않은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 때문에 좀 네.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폴라리스 좀 말씀을 오피스? 드리도록 네네. 할게요.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AI 소프트 쪽에서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시간에 이제 상한가 그리고 도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바일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비하긴 하지만 모바일 게임 사업 이런 쪽도 사업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슈팅의 가동을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이런 요소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I 산업이 확장됨으로써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하고 있었던 기존 사업들이 부각이 되면서죠.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AI를 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에서도 발표를 했고 CES에서도 뭐 발표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AI가 화두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있을 이제 이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에서 네. 이 AI 관련된 이제 휴대폰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타이젠의 OS죠. 유일한 사업자다 보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협치가 좀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성장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땡.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반 소장님 종목이요. 네, 우신 시스템이라는 우신 기업이고요. 시스템. 예, 우신 시스템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 용접 라인 설비 제조 및 판매하는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설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좀 연관점이 있기는 한데 이 동사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입찰 시점 지연으로 인해서 일부 좀 죄송합니다. 2차 전지 입찰 네. 시점이 지연이 일부 좀 존재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좀 그 흐름들이 다소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 7월에 약 한 2,600억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라인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에 대한 매출 인식이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나 25년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내용들은 크게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8,960원이긴 한데 이 구간 위에서 한 9,100원대만 잘 안착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만 원까지도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구간을 좀 정할 때 8,000원 아랫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잡게 된다 한다면 만 원대를 목표가를 좀 잡고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손절가는 8,000원 이하대. 그 대신 8,000원 이하대까지 네. 땡. 네. 네. 자, 우신 시스템까지 8,000원 이하대까지 뭐죠? 마지막 마무리만 네. 해 주세요. 만약 기다렸다가 8,000원 이하대 내려오면은 그때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네, 사실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보시면 가장 이 두드러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들이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이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만 원 정도의 첫날 가격이 형성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어느덧 두 배 정도 상승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수요들이 조금은 좀 주춤되고 있고 전망이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구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이 소재들이 사실 이제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이 전구체 부분에서 국산화에 굉장히 힘쓰고 있고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기 위해서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상장할 때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나타났었지만 그게 무색하게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가가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고요. 자 이제 반소장님 다섯 번째죠? 네, PNH테크고요. PNH테크. 이 PNH테크는 OLED 소재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긴 한데 태블릿 PC나 이제 노트북 쪽에서도 모니터 쪽에 OLED 출하량이 약 한 연평균 40%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해서는 뭐 다이나믹하게 막 갑자기 상한가를 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OLED 소재나 그 합성에 필요한 촉매 그리고 원료 등을 제조하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IT 쪽에서 좀 그 OLED 신규 양산 라인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수출입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그 12월 수출입 동향을 파악을 해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OLED 쪽에 약간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올해는 좀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OLED 아이패드 출시에 따라 고굴절 CP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명 그 발광 소재 공급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PNH테크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9월부터 이제 주가는 우상향 추세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오히려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적은 비중으로 좀 모아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최근에 이거를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NH테크까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렇게 반 소장님은 다섯 종목을 다 소개해 주셨으니까 잠시 좀 쉬고 계시고 자, 이제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BI 매트릭스입니다. BI 매트릭스. 사실 이제 BI 매트릭스도 지금 오늘 제외하고 뭐 물론 오늘도 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한 7일, 8일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됐고 이제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네. 이제 그제 같은 경우 16,500원을 좀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 이제 상장 첫날 최일 고점이 17,400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17,000원 라인들이 저항으로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 물량을 좀 해소한다고 하면 이 17,000원대만 좀 돌파가 된다고 하면 이제 현재 이 AI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산업에 대한 이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볼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코드 기반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고요. 국내 이제 대기업이나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3개년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평균 영업 이익률이 뭐 290%나 될 정도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BI 매트릭스 네.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I 매트릭스까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최근에 다시 부각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취지에서 한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연달아 하나 더 가겠습니다. 네.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원을 좀 돌파한 이후에 점차 소폭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좀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죠. 이제 레이더 IC 칩 제조사로부터 칩을 제공받아서 이 고객사에 이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고객사에게 좀 납품을 하고 있는 맞춤형으로 좀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은 산업군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중장비라든지 드론 그리고 뭐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각도 해상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적 이런 흐름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이런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공지능 이 AI를 신호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장점들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건설 장비나 그리고 가전 쪽에도 센서를 땡. 네, 알겠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